밤하늘에 반짝이는 빛은 인공위성이다. 어둠이 내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빛을 세어본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우와, 별 진짜 많다. 라면서 감탄하는 누군가의 옆에서 저거 별 아니고 인공위성인데 라며 흥을 깨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요. 흥 브레이커 친구들의 말처럼 밤하늘에 보이는 빛들은 과연 전부 인공위성일까요?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것들을 통틀어 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밤하늘에서 빛을 낸다고 전부 별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별이 맞지만 그 사이에는 행성과 인공위성처럼 다른 것들도 섞여 있기 때문이죠. 천문학에서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행성만을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항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는 태양이죠. 핵융합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이들이 내뿜는 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반짝이는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은하계에는 약 천억 개의 항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항성들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 밤하늘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별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밤하늘에서 인공위성을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인공위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빛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밤하늘에서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보인다면 별들 사이로 지나가는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인공위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만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간혹 해가 뜨기 전후나 해가 진 전후에 맨눈으로 인공위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때 인공위성은 태양빛을 강하게 받아 반짝입니다. 하지만 밤중에는 인공위성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다. 결국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것들은 대부분 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 인공위성을 밤하늘에서 직접 보긴 힘들지만 수많은 인공위성 때문에 별을 관측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 주위에 소형 위성 1만 2천여 대를 쏘아올려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은 2200여 개 정도인데 이것보다 5배 이상 많은 인공위성을 새로 쏜다니.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돌기 때문에 별을 관측할 때 사용하는 특수 망원경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 인공위성에 달린 태양광 패널이 지구 쪽으로 햇빛을 반사해 별 관측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1만 2천 대의 위성이 모두 지구 주위를 뱅뱅 돈다면 천문학자들이 별 관측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